안녕하세요. 눈썹체력한TV의 눈썹입니다. 이번 48자 왁자지껄 영상에서는 12신설 중에 하나인 겁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 이 겁살의 겁은 한자로 빼앗다, 빼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겁살이 48자 있는 사람은 인생 살면서 돈이나 재물, 이 재산을 아끼고 축적하고자 하더라도 이도치 않게 지출되거나 술술 새는 돈이 많겠는데요. 겁살은 한마디로 재물, 재산 문제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본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재밌는 거는, 겁살이 돈이라든지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육체, 이 몸의 힘을 뺀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인데요. 나름 밥을 이제 건강하게 잘 먹고, 나름 이제 강한 이제 체력을 이제 자랑한 사람이랄지라도, 겁살이 사주팔자에 있다면은, 기운이 없다거나, 오히려, 금방 지치는 느낌이 스스로 자주 들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겁살은 인신사해,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의 글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망신살과 연관이 있는데요. 뭔가 좋은 의도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섣부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시기를 받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